안녕하세요. 엑셀라이프 제이 컴퍼니입니다. 5월 26일 날 공지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에 보면은 뭐 암호화폐 도입 관련 내용, 그리고 그 외에 뭐 자원이라든지 에센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오픈이 됐는데, 일단 이게 뭐 트윗이나 이런 형태가 아니고 공식 공지로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계약서가 다 작성이 됐고 서로 사인이 된 사항이 됐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신규 국가 오픈시에 진행하는 메가 시티 프로젝트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공지 발표와 함께 신규 국가 프로젝트는 좀 백지화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공지의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6일 날 나왔던 공식 내용이고요. 이 내용은 어스투 한국 공식 디스코드 번역 내용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링크는 제가 영상 하단에 남겨드릴게요. 일단 이번에 가장 중요했던 내용들은 에센스와 관련된 페이지 2에 대한 문제, 그리고 자원 적용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핫한 이슈인 블록체인 관련 이런 것들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에센스와 EPL 설정에 대한 그 페이지 2 오픈, 이게 원래 4월 17일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블록체인 이슈가 갑자기 탁 튀어나오면서 이게 어쩔 수 없이 뒤로 연기가 된 사항들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언급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는 아마도 이 에센스 시스템과 연계돼서 암호화폐를 적용할 거기 때문에 일단 기존에 만들었던 내용들을 대폭 로직을 수정을 해야 될 거다라고 언급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번 공지 내용에 그 내용이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EPL과 에센스 작업 이런 것들을 이제 대부분 다 테스트까지 다 끝내고 마무리를 시켰는데, 그때 갑자기 큰 기회가 갑자기 이슈화가 되면서 연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큰 기회는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암호화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암호화폐를 도입을 하는 게 아니고 토지를 가진 모든 유저에게 혜택을 가기 위한 방향으로 암호화폐를 도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의 이 시스템을 건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또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회사와 계약서를 써야 되고, 그 계약서가 마무리된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에센스 시스템을 조정할 건지 기획서를 또 다시 써야겠죠. 기획서 문서 작업 다시 다 하고 시스템으로 구현 가능한지 여부 다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게 통과가 되어야만 실질적으로 이제 개발팀이 수정과 조정을 시행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은 지금 공지 내용 봐서는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정과 조정 작업이 지금 무사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개발에 들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제 공지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좀 언급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 우리 모두가 바라는 페이지 2가 공식적으로 시작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수정 작업이 언제 끝날지는 아직 모릅니다. 수정 작업이 끝난다고 해도 QA에서 다시 이거를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QA까지 다 통과가 되어야만 공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센스 생산량을 파악을 하고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시간, 요건 이제 QA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모든 것들을 제대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더 확보를 하게 된 상황이고, 그리고 페이지 2 자체가 밀렸지만 기존에 개발했던 그런 단계들은 쭉 진행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페이지 2가 지연이 되긴 했지만 그 이에 뒤따라오는 여러 가지 업데이트들은 예정대로 쭉쭉 아마 적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페이지 2 오픈 이후에 업데이트 속도가 좀더 빠를 수는 있어요. 페이지 2 자체가 오픈되었지만 그 이후에 적용될 내용들은 예정대로 다 개발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차후 계획된 또 다른 기능들은 계속 블록되지 않고 공개될 겁니다라고 언급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스2의 모든 토지 소유자들, 그러니까 토지를 가진 모든 소유자들에게 혜택을 줄 대반전의 최종 결과에 대한 의도와 균형을 잘 맞추고 실시간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어쨌든 이
페이지 2가 오픈이 됐고, 결국 이 우리가 공지를 통해서 알수 있는 거는 블록체인 회사와 결국 계약이 성사됐다. 그리고 이 계약을 기반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에센스 시스템을 건드려서 에센스 추출과 동시에 암호화폐를 조금 에어드랍 형태로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로직을 구성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일단 거기까지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내부적으로 에센스가 지연된 이후에 속도를 늦추지 않고 어스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초점을 둔 여러 핵심 영역을 개선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 저희는 아직 이런 핵심 영역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언급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아래와 같이 몇 가지 리스트를 작성을 했다. 이 밑에 내용들은 약간 좀 개발 이슈예요. 개발에 대한 용어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말하는 뭐 리액트 관련해서는 사용자 UI 있죠? UI를 어쨌든 페이지 2로 넘어가게 되면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완전히 어스투 플랫폼으로 완전히 다 바꿔놔야 돼요. 왜냐면 페이지 2 자체가 또 페이지 3로 호환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게임 인터페이스가 구성되기 시작하는 게 이제 페이지 2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리액트에 대한 문제를 이제 언급을 한 겁니다. 뭐 자질구레한 내용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페이지 2로 넘어가면서 유저 인터페이스를 이제 다 개선을 해야 되고, 완전히 어스투 자체적으로 이 플랫폼에 맞는 인터페이스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뭐 개선 사항도 업데이트 되고, 그리고 구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순조롭게 그거를 다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업데이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물론 라이브에는 반영되지 않았겠죠. 개발단에서 개발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다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뭐 구성을 하고 있는 작업들은 뭐 하고 있다. 뭐 그렇게 그냥 심플하게만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그렇게 우리가 유저 입장에서는 디테일하게 파악해야 될 내용은 크게는 없습니다. 그냥 한 번씩 읽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이제 좀더 다시 우리가 상세히 읽어봐야 될 내용은 이제 블록체인 그리고 자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스투가 전략적 블록체인 계획 개발의 과정에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 쉐인도 디스코드에서 언급을 했죠. 누가 기존에 이미 상용화된 토큰을 사용할 거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쉐인이 우회적으로 우리는 이미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는 뜻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블록체인도 새로 개발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어스투가 전략적 블록체인 계획 개발의 과정이 있고, 그리고 온체인 자산을 핵심 자산 메타버스 체험을 통합할 예정임을 공식적으로 알리게 되어 매우 기쁘다. 여기서 말하는 온체인은 토큰 이름이 아닙니다. 블록체인 관련된 기술이에요. 그래서 온체인이라고 하는 거는 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여기서 향후 적용될 어스투 토큰을 가지고 이제 거래를 하게 될거 아니에요? 그것과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이제 다 우리가 기록으로 남겨야 되기 때문에 뭐 그것과 관련된 이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언급이 되긴 하겠지만 아마 세팅이나 어느 영역 쪽에 어스투 토큰이 적용이 되면 일단 어스투 홈페이지 자체에 우리는 어스투 토큰 지갑을 이제 갖게 되겠죠. 각각 이제 주소를 갖게 될 거고 그리고 사용하는 그 히스토리들이 다 남게 될 겁니다. 뭐에 뭘 사용을 했고 뭐 어떤 것 때문에 어떤 수익을 얻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기술적으로 다 남겨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 관련된 내용들 이제 나중에 다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이거 당연히 블록체인 개발 회사와 이미 다 계약서로 사인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곧 출시될 어스투 탈중앙화 요소는 중앙화와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흥미로운 어스투 디지털 자산의 지속적인 소유권 및 시장 거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저희 커뮤니티의 전체적인 이점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스투 안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토지를
바탕으로 한 여러 가지 디지털 자산이 많이 생길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어스투 토큰으로 거래가 가능할 수 있고, 그리고 토큰 시장이랑 이제 연계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스투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자산들이 크게 좀, 여러 가지 이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뭐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흥미로운 새로운 가상 세계를 계속해서 창조하면서 탈중앙화, 그리고 급속하게 발전하는 블록체인 혁신의 힘을 어스투와 커뮤니티의 자연스러운 진보로 보고 있다. 저희가 어스투 전체에 대해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저희가 소통하고 있는 믿기 힘든 이 커넥션에 흥분되었고, 또 영감을 받아왔다. 뭐, 이거는 뭐, 그동안 뭐, 개발 쪽에서 느낀 내용들을 이제 설명한 내용인데, 어쨌든 블록체인이 이제 공식적으로 도입이 되는 거는 기정사실화가 됐고요. 그리고 공지로 나왔기 때문에 블록체인 회사와 계약이 다 끝났고, 실질적으로 에센스 시스템부터 이와 관련된 로직을 다 재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모든 디지털 자산들이 크레딧으로도 당연히 거래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어스트 토큰으로도 거래가 가능하게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디스코드에서 이제 나오긴 했지만, 현재 8개의 초기 자원 리스트가 테스트 서버에서 이제 구현이 되었고, 그게 어제 라이브 서버에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기 자원 리스트는 8개가 지금 확정이 돼서 라이브 서버에서 좀 보실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자원이 어느 지역에서 얼만큼 나오는지는 페이지 2가 진행이 되어야만 그게 표기가 됩니다. 지금은 리스트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저번에도 이 자원 8개가 오픈이 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전부가 아닙니다. 아주 극히 일부분입니다. 처음에 어스투가 페이지 2로 넘어가면서 초기에 사용할 수 있는 자원 8개가 오픈이 된 것일 뿐이고, 그 이후에 어스투가 발전이 되면서 더 많은 다양한 자원들이 밑으로 쭉 추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나중에 미래에 갔을 때 자원 리스트 개수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최소한 30, 40개 이상은 넘어갈 것 같아요. 자원 리스트가. 그래서 이건 순차적으로 계속 업데이트 될 거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쉐인도 그거를 이제 공지사항으로 얘기를 해줬어요. 초기 자원 타입을 표시하는 업데이트를 보시게 될 겁니다라고 했고, 이 목록에는 자원 시스템이 롤아웃되면 사용 가능한 자원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건 물론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여러 가지 자원들이 추가가 될 거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언급을 해줬어요. 그리고 일단 라이브 서버에서도 자원을 공개를 할때한 번에 쫙 오픈하는 게 아니고 테스트 지역을 선정을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 좋게 선정된 한 국가에서 먼저 자원을 롤아웃 시키고, 거기서 정상적으로 적용이 된게 확인이 되면 이제 전체 지도로 확산을 시켜서 오픈을 해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 관련된 내용은 끝났고, 어스투 마스터카드가 이제 조만간 공식적으로 나올 거거든요. 이것도 회사랑 계약은 다 이미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스투 이제 전용 마스터카드가 나오게 되면 그걸 가지고 입출금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출금 이슈가 좀 제한 사항이 많은데, 이 어스투 카드 발급 받으시면 출금할 때도 그렇게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한국 유저들은 필수로 이 어스투 전용 마스터카드를 발급받는 게좀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마스터카드는 어스투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뭐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다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일반적인 카드랑 똑같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건 뭐그 정도로만 보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스투가 어떤 플랫폼인지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그 목표를 말해 줬는데, 결국 AR과 VR 이 모두를 아우르는 XR 플랫폼으로 이제 개발이 될 거다라고 공지사항으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줬습니다.
뭐 여기는 뭐다 넘어가도 될것 같고요. 글로벌에서 이제 AR과 VR 시장이 2025년 기준으로 5,500억 달러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이건 뭐 기사로 많이 보셨죠? 그래서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거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또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여정의 일원이 되어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더 많은 업데이트를 공유하길 고대합니다. 그리고 뭐 상품 서비스 기능 혹은 제휴 사항들이 저희 웹사이트나 공식 소셜 미디어 계정에 소개하지 않았다면 어스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에 뭐 어스투랑 관련 있다라고 하면서 뭐 암호화폐를 좀 연계시켜서 이름을 또 비슷하게 붙여가지고 이거 매수해라 뭐 이런 식의 찌라시가 돌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스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속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뭐 어스투랑 뭐 협의를 해서 만든 어떤 뭐 상품이다 해가지고 그런 거에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스투 자체에서 공식적으로 소개하는 게 아니면 그냥 다 거짓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된 사기들이 좀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이렇게 공지사항으로도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거꾸로 보면은 어스투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공지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신규국가 메가시티 프로젝트 백지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번 공지를 통해서 저는 일단 나타니엘이 저번에 이번 주 안으로 쉐인이 공지를 할것 같다라고 언급을 해 줬었잖아요, 미리. 근데 거기에서 신규 국가 오픈에 대한 얘기도 나올까라고 살짝 기대는 해 봤는데, 결국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공지 내용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신규 국가 오픈에 대한 내용은 일절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커스가 페이지 2 오픈을 최우선적인 과제로 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확인을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페이지 2 오픈이라고 한다면 자원과 에센스에 대한 문제, 그리고 에센스 시스템과 연계된 블록체인 기술 적용, 그러니까 암호화폐죠. 여기에 다 그냥 포커스가 맞춰져서 개발팀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신규 국가 오픈을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은 없는 것 같아요. 원래 두바이랑 UAE 지역 오픈할 때 당시만 해도 향후 몇주 뒤에 신규 국가 오픈을 24시간 가격 동결을 적용을 해서 하겠다라고 셰인이 그때 언급을 했었거든요. 근데 페이지 2 오픈이 암호화폐 연계되는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이게 다 지연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일정이 대폭 수정이 되면서 신규 국가 오픈도 이제 정말 언제 오픈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바뀌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전반적인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냉정하게 보면, 페이지 2 오픈 이후에는 이런 이슈들 때문에 유저 수가 좀더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환경 속에서 만약에 신규 국가가 오픈이 됐다, 그리고 신규 국가 오픈이 계속 지연이 되면서 뭐 하반기로 이제 넘어가게 됐다, 그러면은 사실상 유저 수도 가파르게 증가한 상황에서 신규 국가 오픈은 더큰 이슈화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경쟁이 굉장히 심할 겁니다. 그러면 신규 국가 오픈 시에 메가시티 프로젝트에 대한 리스크가 정말로 엄청나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진행을 한다고 해도 정말 제대로 된 부지를 확보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의문을 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인지를 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결국 신규 국가 오픈이 그러면 언제냐 이거죠. 근데 지금 아예 언제인지 모르는 그런 막연한 상황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뭐 기다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프로젝트, 이 신규 국가 메가시티 프로젝트는 백지화할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제가 일단 신규 국가 이 단군 두 번째 메가시티 기획이 저랑 그리고 닉네임 김춘사님이랑 블루스카이님 세 명이 기획을 했었는데, 그 중에 저랑 김춘사님 이두 명이 팀 메가라는 곳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어떤 길드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 신규 국가 메가시티 프로젝트를 맡는다라는 거는 이해관계가 충돌될 수 있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뭐 이번 기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 이런 상황들 고려를 해서 백지화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돼서 백지화가 된 거고요. 향후에 신규 국가 메가시티 프로젝트를 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건물주 연합
거기에 이제 단군 카테고리 가시면 공지를 올려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댓글을 달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기존에 만들어 놨던 그 기획서 그대로 인수인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저는 팀 메가라는 곳을 중심으로 이제 활동을 할것 같은데, 이후에 나오는 이렇게 정보 관련된 내용들 뿐만이 아니고, 이제 페이즈 2가 오픈이 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게임 내에서 어떤 플레이를 하게 되면, 이제 그와 관련된 활동들은 이제 다 여기랑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것들 기반으로 해서 콘텐츠를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팀 메가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영상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다 공유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참고로 팀 메가는 지금 언리얼 유니티 개발자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 다른 커뮤니티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해외 번역가들, 그다음에 좀 마케팅 관련된 현지 종사자들, 그리고 이제 다른 기업과 연계해서 제휴를 할수 있는 실제 그런 쪽으로 인맥이 있는 분들도 좀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좀 전략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팀이라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여기서 이제 진행하는 뭐 메가시티 프로젝트들도 이제 계속 오픈될 텐데, 그런 것들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를 해 보시고, 그 주위로 뭐 이사를 온다든가 하는 것들은 뭐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어쨌든, 일단 이거는 이제 페이지 3에 샌드박스 콘텐츠를 좀 제대로 개발해서 올리기 위한 목적,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좀 상업화 할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목적을 가지고 구성된 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나중에 이 메가 게이트라고 이제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지금 명명되어 있는 상태인데, 팀 메가 홍보 영상이 좀 만들어지게 되면, 팀 메가 자체에 대한 소개, 그리고 팀원들은 어떤 담당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스투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건지, 각각 팀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술들, 이력들 같이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뭐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다음에 좀더 구체적인 더 좋은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다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